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드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고 있어서 아이기들이 조금 힘들어할 것 같네요. 아직은 뭐 이렇게 장마가 오지 않고 습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아이들이 좀 무사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더위가 오고 장마철이 오고 습도가 많아지면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세심하게 아이들을 돌봐야 할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였다, 밖으로 내놓았다, 뭐 중노동도 좀 심할 것 같고요. 날씨도 더운데 다육이 집사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다육이를 좋아해주시는 감사의 표시로 깜짝 퀴즈를 또 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상품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1번. 이거 저도 평소에 많이 갖고 싶었던 다육이에요. 유심히 한번 보세요. 이게 뭘까요? 1번. 이름. 맞춰주세요. 1번. 1번이고요. 2번. 2번은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이름을 아주 잘 아실 것 같고요. 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다육이입니다. 마찬가지로 1번도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장미 문양형이고 다른 아이들보다 입장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입장이 여기가 조금 가운데 삐죽하면서 가운데 이렇게 선이 좀 그어져 있고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다육이 이름 할 때도 몇번 나왔던 아이고, 저는 지금 집에 갖고 있지 않는데, 지금 요번에 저도 이제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새 포트를 데려왔어요. 저도 이제 하나 키워볼 거고, 이제 여러분께 두 포트를 드릴 거고. 이렇게 해서, 요게 한 포트씩 두 분에게 1번 아이가 물이 예쁘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번 아이도 물이가 많이 예쁘게 들었지만 이제 여름 되면서 아무래도 많이 빠지겠죠. 그래서 1번 아이, 2번 아이 이름 맞춰주시고 구독해 주신 분이 많으시겠지만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추첨하실 때이 컴퓨터가 알아서 구독하신 분만 뽑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벤트 참여하실 때는 꼭 구독을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름 맞춰주시면 다음 주 화요일날 추첨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 추첨해서 수요일쯤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이 영상 댓글에다가 이름하고 구독 눌러주시고 이름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해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두분 추첨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씩, 요렇게, 두 개씩 두 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날씨도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요. 사람은 아직 괜찮은데, 다육이들도 조심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내일쯤부터 장마가 북상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뭐 소나기가 올수 하니까, 외출하고 하실 때는, 소나기를 좀 대비해서 뭐 안으로 들여놓으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 뭐 비닐 같은 거를 좀 덮어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하여튼 다육이는 물만 90% 조심하시면 죽지 않아요. 물이 90%고 이제 여름에는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풍이 잘안 되면 이제 아이들이 물러서 또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통풍보다는 물을 많이 먹었을 경우는 물웅병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통풍도 중요하니까 통풍 많이 통하게 해주시고 집안에 들여놨을 경우에는 선풍기를 많이 돌려서 공기를 순환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깜짝 퀴즈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 깜짝 퀴즈가 좀 늦어져서 단독으로 깜짝 퀴즈를 찍었습니다. 깜짝 퀴즈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구독과 또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